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파이 게임을 이용한 게임 만들기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게임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아들하고 이제 주말마다 이제 코딩을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진도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노션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코드를 보시면서 실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요번 시간에는 이제 벽돌 게임, 벽돌 깨기죠. 벽돌 깨기 게임 많이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앞에서 만든 그 동물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만든 것은 아니고 파이 게임 벽돌 깨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몇개 코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제 조금 응용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의 목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끼리가 쥐를 이용해서 저 위에 있는 바나나를 먹게 되면은 이렇게 점수를 또 획득하는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기존 벽돌 깨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 게임을 이용해서 이 벽돌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클래스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좀 고급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쭉쭉 하나씩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한 번에 다 다루면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벽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그 다음에 요 코끼리하고, 그 다음에 쥐하고 예, 충돌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쥐하고 이 벽돌하고 또 충돌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벽돌을 화면에다가 표시하는 부분들인데, 이 벽돌은 앞에서 제가 참고했던 블로그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시고 아니면 제거 노션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색깔을 이런 식으로 항상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동일한데 이제 벽돌을 표시하는 부분들에서 우리는 리스트를 이용하여 가지고 생성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벽돌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벽돌이 이제 생성이 될 건데 우리가 앞에서 네모칸을 그리는 렉탱글을 그리는 도형 그리기를 배웠습니다. 한두 번째 시간 정도 한번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치 정보들을 X좌표하고 Y좌표하고 이것들 하나씩 여러분들이 표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하죠. 지금 현재는 7개하고 8개, 아마 56개 정도의 이제 벽돌을 생성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서 X좌표, Y좌표 만들려고 한다면은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리스트로 이제 담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런 효과들을 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이제 나중에 리스트 인덱스 값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뒤처럼 이렇게 코드처럼 우리가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게 브릭스라고 하는 리스트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게 되죠. 그리고 쌓게 되고 그것들을 알맞게 화면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쌓는지 보도록 할게요. 컬럼 카운트는 8개, 그 다음에 로우 카운트는 7개입니다. 87에 56, 56개의 벽돌을 나는 쌓겠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를 이용해서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8칸, 그 다음에 아래는 7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현할 때는 7칸부터 쌓고, 아래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칸을 우리가 컬럼을 이제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렉탱글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듯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 부분이 이제 X좌표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위치들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35 정도나 요 부분을 바꾸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옆에 사이 요 부분들이죠.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크기들을 조금 지정한 부분들이고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알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화면에 따라서요. 지금 저는 화면이 이제 8, 600에 600 강의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600, 600을 맞췄는데 여러분들 한 600에 800 정도로 맞추시고 난 뒤에 어차피 요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은 조정이 딱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맞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에 16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굵기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리스트를 이제 추가를 할 때는 어펜드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에 있는 리스트에다가 요 하나하나 생성했던 것들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56개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브릭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화면에다가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화면에다 표시하는 것들은 아래 while running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쌓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색깔로 하나씩 쌓게 되면은 요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쌓았던 것을 별도를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그린다 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에다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벽돌이 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G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코끼리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가 충돌을 했을 때 이게 하나씩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한번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